사태뿐 아니라 군인 등 사망 사건과 입대 전 사건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해서 아예 민간 경찰이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은데요. 혐의에 관한 어떤 국방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아니다. 좋습니다. 제 아니다.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강명죄라 하면 상관의 정... 신체적 진실을 원하시는 거면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신범철 됩니다. 차관님.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또는 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또 보고 혐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라는 내용으로 힘이 됐고 통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하지 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왜요? 전례도 없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장은 빠집니까? 네, 빠졌습니다. 사단장은 왜 빼줍니까? 인지된 상태에서 뺀 거지 이첩의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이첩하면은 우리 규정 훈령 7조에서 인지 통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성... 사단장도 지금 네. 인지 통보서 작성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빼주냐고요? 그것은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네. 사단장 왜 빼줍니까? 누굴 빼주고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빼줬죠? 지금 조사본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조사본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로서는 차관님 지휘 대상 아닙니까? 아니고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이첩하고 하는 일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월 18일 날 지금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최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 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하는 1919 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엔커녕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한 대로 빨간색 추린띵 해병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러고 했던 게 지금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걸 이첩 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이 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나면 심지어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이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된다. 네.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체해야 돼요. 근데 왜 다른 사건과 달리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까지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검토를 사건과 해야 된다. 검토를 달리 해야 된다. 장관에게 보고된 최초의 사안이었습니다. 얘기를 한 것. 국방부에서 군에서 상급자들 책임 제대로 지금까지 밝혀왔으면 이 법 개정했겠습니까? 윤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도에 상급자들한테 구타당해서 좌우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철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어이없이 사격장으로 병사들 인솔해서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이해람 중사 사건 법무관들이요.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해야 될 법무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 조리돌림하고 단톡방에서 2차 가해하고 그래서 혼인신고 바로 다음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손 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군사법 개정한 거 아닙니까?